매 경기 이제 승리를 했을 경우에 10만 불. 리그 페이지 안에서 한 경기 이길 때마다 10만 불씩 줍니다. 1억 4천만이 조금 안 되긴 네. 하는데 어우 큰 돈이죠. 3승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4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이에요. 거의 그거에 네. 육박하는. 그러니까. 앵거 이정현 네. 감독. 어제도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표정이. 네. 이정현 감독의 강주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광주가 아닌 경기장 문제로 용인 미르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렉트리그의 그 3라운드 경기를 네. 치렀습니다. 말레이시아 명문 조호루인데 여러분 조호루가 센 팀이에요. 울산을 굉장히 괴롭혔던. 아 그렇죠. 센 팀이고 또 플레이가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네. 어제도 좀 그랬어요. 옐로카드 엄청 많이 받고. 아, 조호루 팬 계시면 죄송합니다. 플레이가 좀 더러워요. 드티하다. 네, 그런 팀인데 이 팀을 또 이정현 감독이 아싸리 잡아줬습니다. 네. 아, 어제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일단 전반전 초반에 기선제압을 한 게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전반 3분 만에 아산이가 와 환상적인 가마차기고 네. 그 수비수 두 명을 사이로 거기로 슈팅을 때려 넣어서 득점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6분에는 아산이 또 전방 압박으로 볼을 빼앗은 뒤에 1대1도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2대0 리드를 좀 안겼습니다. 네. 패스님께서 그럼 이종용 감독은 언제 웃나요? 아, 마지막 세이코 들어갈 때 웃었습니다. 이종현 감독, 그러니까 아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산이가 최근 들어서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아산이가 지난 시즌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비가 안 되는 이유도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잘 안 한다 그렇죠. 해가지고 아산이 없이도 근데 이종현 감독의 팀이 성과도 잘 냈습니다만 그거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우리 너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네가 결국 우리한테 따라야 돼. 네. 요거를 보여준 거죠 그냥. 팀을 우선시하는 어떤 선택. 그러니까 사실 감독들이 저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에 목이 걸려 있고 네. 외국인 선수를 기용을 안 하면서 성과가 안 나왔을 때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종효 감독이 승격의 주역이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팀 내 입지가 있기 때문에도 가능했겠습니다만 네. 그런 판단, 그러니까 본인이 아산이에게 요구했던 것이 옳다는 판단이 확실히 본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팀 위에 선수는 네. 없다. 네, 요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또 아산이가 그 와중에도 대표팀 갔다고 하면서 압박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대표팀 저렇게 잘하는데. 유로에서 뛴 선수인데 심지어. 네, 그 대표팀 갈 때마다 잘했어. 그리고 왕년에 브라질 국가대표였던 시비뉴 감독이 K리그 뛰는 거 보고 대표팀 데려간 거거든요. 기용을 안 하다가 네. 또 올 시즌에는 다시 이렇게 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하는 아산이 대단하고 어쨌든 이 골 1도우면인데 마지막 네. 크로스도 거의 뭐 상대 수비를 완전히 녹이고 정확하게 올렸기 때문에 네. 사실 아산이가 다 만들어낸 골들이죠. 그렇습니다. 허율 선수 지금 다시 이제 공격수 나오고 있는데 네. 허율 선수의 다이빙 헤더로 3대1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요 팀이 라인업이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왕년에 그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던 헤세 로드리게스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가 또 요즘에 이번에 왔어요. 제2의 호날두라는 별칭이 네. 있었던. 그리고 과거에 그 수원에 잠깐 있었던 베리손. 네. 이 친구가 지금 조우루에서 역대 최다골 넣으면서 좀 잘하고 있고 국적도 뭐 파리 뭐 프랑스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다양한 돈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말레이시아 리그를 씹어먹는 팀이고 네. 아침에서도 꾸준히 동남아 팀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왔던 팀인데 그렇죠. 이날 경기도 너무 좀 거시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쉽지 않았던 경기인데 이제 왜냐 홈 경기인데 20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광주에서 또 수원 여기 용인까지 승인을 못 받았죠. 그 경기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 그렇죠. 네. 옮겨라.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립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거기 때문에 홈 이점을 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죠. 홈 좋은 팬들도 아무리 적고 그렇죠. 좋은 잔디 쓰려고 왔는데 또 경기 중에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내내 비가 와서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근데 조우루가 확실히 피지컬 쪽으로는 세트피스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확실히 좀 위협적이긴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도 나쁘지 않고 네. 근데 아무튼 이종현 감독이 상당히 초전박살 전략으로 어쨌든 초반에 두 골 10분도 지나기 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앞서갔고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날도 화를 많이 내셨어요? 네. 이날은 거의 경기 중간에 갑자기 공을 내동댕이 치면서 네. 저는 심판한테 화내는 줄 알았는데 심판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선수들한테 화내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챔스야! 네. 굉장히 빌드업 축구를 안 한다고 화를 낸 거였어요. 그 뒤에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빌드업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선수들이 롱볼 위주로 플레이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화를 냈다고. 예. 약속했던 대로 이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종현 감독은 좋은 게 경기 중에 본인이 했던 액션들에 대해서 경기 끝나면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네, 보면 그건 좋아, 그건 좋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뭔가 볼거리도 좀 제공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퍼지면서 이종훈 감독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거고 네, 뭐 저런 모습은 또 국내 감독들에게는 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날 축구계의 선순환 구조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광주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네. 겨울 원정 팬들한테 가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광주가 원래 하던 건 아니고 가와사키 포론탈레 원정을 떠났을 때 가와사키 선수들이 광주 원정 팬들한테 가서 인사를 한 거를 그대로 좀 오마주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가와사키 졌는데도 그렇죠. 이종현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따로 했네요. 네,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조호르 팬들도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게 맞다. 가와사키 팀이라도 좋은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광주도 똑같이 원정 팬들이 오면 이렇게 인사를 가는 문화가 생길 것 같네요. 네, 자국 리그는 몰라도 솔직히 해외에서 그것도 평일에 네. 이렇게 응원을 오는 팬들은 정말 응원하는 팀을 떠나서 같은 어떤 축구를 하는 사람들로서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아무튼 조호로 팬들도 경기 끝나고 그 선수들한테 박수 쳐주고 해서 보기 좋았다고 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거죠 팀. 네 그렇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원정을 오는 정도의 팬이라면 그 팀에 대한 당연히 응원 그것도 있지만 축구에 대한 이 그 리스펙트와 애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좀 주고받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ACA 같은 경우도 승리 수당이 있습니다. 네. 광주처럼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은 팀들에게는 이 ACL이 주는 경기 수당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매 경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광주가 한 시즌 선수에 대한 연봉이 60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선수를 싸게 데려와서 K리그 1 최하위예요. 썼죠. 네, 가장 K리그에서 돈을 많이 안 쓰는 팀인데 네. 뭐 ACL 엘리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성과를 내서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뭐 ACL 나오는 그런 팀들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 ACL 엘리트 참가비를 포함한 이런 승리 수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올 시즌에 연봉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잔디 관리도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선수단 네. 보강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ACL 같은 경우에는 ACL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80만 불이 이제 확보가 되고요. 그렇죠. 매 경기 이제 승리를 했을 경우에 10만 불. 이게 이제 리그 페이지 안에서의 이제 수당인데 네. 리그 페이지 안에서 한 경기 이길 때마다 10만 불씩 줍니다. 한 2억 원 정도. 이게 1억 네, 1억 3천이네요. 네. 네, 달러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1억 4천만이 조금 안 되긴 네. 하는데 어우 큰 돈이죠. K리그에서 한 경기 했다고 이 정도 주는 거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지금 3승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4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이에요. 거의 그거에 네. 육박하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승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6강 진출하면 또 20만 불이니까 한 2억 5천 이상 네, 또 맞습니다. 주게 되고 8강 올라가면 계속 제가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연승 하면서 승리 수당 30만 불 해가지고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만 110만 불. 15억이면은 적지 않은 돈이죠. 네. 에이, 참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이길 때마다 어쨌든 10만 불씩 추가가 되는 거니까 네. 광주 입장에서는 ACL에 집중하는 게 또 많이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 한 팀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는 이종현 감독이고요. 진짜. 감독 하나 잘 선임하면 구단의 그 약간 기반이 바뀔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팀에 많은 게 바뀔 수 있는지 역사는 다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무회장 보고 계십니까? 네. 네. 감독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클린스만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놓고 유튜버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광주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승까지. 우승까지요? 우승하면 네. 상금이 천만 불이었네. 어우.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160억 원이면은 어우 이거를 근데 구단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요. 시의 예산으로 가져갈 수도 있죠. 편성을. 네. 그렇죠. 야 그러면은 ACA 한번 우승하면 K리그 몇십 년? K리그 22년
K리그 22번 우승 거랑 22개 다른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두 대회 위상을 22배로 정리하죠, 우리. 아, 네. 물론 실질적으로는 22배 이상이지만 왜냐면 그 아래 단계에서 상금들도 다 누적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야, K리그 한 번, 아니, K리그 22번 우승 이꼴 아침 우승. 아침 우승 한 번.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아, 네. 대단하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현타 오는데? 아침에 올인하라. 근데 하지만 아침을 나가려면 또 리그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현타 온다, 근데 진짜. 이 22배 차이. 야, 이거는, 잠깐만. 문득 궁금해. 한 30억 되지 않나요? J리그는 우승 상금이 네. 26억이네요. 지난 시즌. 네. 올해는 또 올랐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규모가 훨씬 크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K리그 우승 다섯 번. 아, J리그는 최대 200억 이상이라고 하네. 이렇게 누적돼서 받는 거여가지고. 그러네요. 그만하라 봅시다. 초라하네요. 아이 참나.